바이퍼 스펙업 한번 해봐. 아, 나 터지면 어떡하냐, 근데. 나 이거 복구할 자신 없는데. 4억밖에 없는데. 설마. 그래도 탈벨, 일단 하자. 그래도, 원상 복구 해놔야 되겠다. 220원. 아, 송콜이요, 이따가. 조명이 언제 올려나? 아, 가에딜이어가지고. 나중에 팔 때도 문제일 것 같은데.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영원히 성공 못할 지경. 벌써 15억 없어졌다. 아, 너는 채널하고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맞다. 맞다. 타이밍이다. 아, 여기 채널 맞는 것 같은데요. 3개 살수 있어. 아, 이 탈별은 왜 터지면은 0부터냐. 아니야, 근데 괜찮아. 아직 얼마 안 썼다는 점. 아, 그래도, 아, 이게 참 고민되네. 좀 빨리 올라가면은 10위성 달까 싶기도 한데. 그냥 10성만 달까. 그래도 별이 좀 올라가면 그래도 잘 되던데. 이게 그나마 2개 실패하면은 한번 올라가니까. 아, 5성 찍는데 몇십억을 쓰는 거야? 아니, 뭐 서버를 옮기라고, 맵을 옮기라 그래. 그럴 거면 자기 거에서 12성 띄워서 쓰다 팔면 되겠구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벌써 100억 썼다. 벌써 100억 썼어. 아, 이번에 올라가야지 될것 같은데. 벌써 100억 썼어. 아, 블러스터.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지금. 이거 어떡하냐. 야, 차라리 경매장에 있는 220억짜리 샀어야 된다. 아, 이거 아니랬나. 난리 났네. 어떡하지. 아, 과일만 높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낮아가지고. 야, 그래도 12성 찍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돈다 써도. 아, 안 됐다는 게 중요하지, 근데. 별 7개만 올리면 되는데, 7개 올리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7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 220억인데. 닥트님 후원 만원 피버 룰렛 결과는? 후원은 걱정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닥터님. 후원 만원 고맙습니다. 그저 웃지요. 어떡하냐? 130억. 한 번에 12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어, 올라간다. 한 번만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맞다, 아가씨 아까 전에 여기다 넣어줘가지고. 아, 못 맞추는 거네. 어떡하냐? 야, 올려 보내봐. 150억 썼어. 남자는 도전하니까. 파괴 확률 13%, 성공 확률 35%. 트라이. 아, 이거 못 맞추면 어떡하니? 아, 돈 다 잃었어. 220억인데. 야, 왜 자꾸 10성에서 한 번에 터지는 거예요? 그냥 12성을 사는 게 결과론이지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으니까 올라갔으면 모르는 거지. 아이씨, 모르겠다. 마음 편히 놔줘. 일단 보자. 아, 끝났다. 씨. 160억. 아, 60억 안에 10성 간다. 그럼 12성 간다. 60억 안에 12성 못 간다. 아, 10성 못 간다. 그러면은 그냥 10성까지만 하자. 아, 또 160억 그냥 생으로 날려보내는 거야? 아, 심각하네. 아, 너무하네, 너무해. 아, 100억 날라갔어. 60억에 10성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너무 오만한 생각이었는데. 아, 160억 쓰고 4성에서 영성 만들었네. 패배. 이게 천억제 같은데 지금이. 아니면 가해지 높지도 않은데 성공을 안 하니까. 언제 올라가니 또. 돈 사라지는 거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올려보자고.
왜 칠성을 못 넘어가냐? 왜못 넘어가도 돼? 아, 얼마를 써야 도대체 칠성을 찍는 것인가? 아,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제 좀. 돈도 없는데. 얼마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아, 괜히 한번 클릭해봤는데 남은 게 교훈이 되고. 아, 이 1000억 썼는데 최고치가 10성이라니. 이제 못할 것 같다. 그냥 이대로 놔비두다가 나중에 탈벨 나오면 사야겠다. 12성짜리. 이제 못하겠다. 1000억 했으면 많이 했다. 할 만큼 한것 같고. 1000억을 잃은 탈벨. 요것을 200억에 팔고요. 190억에 들고 옵니다. 결론은 이제 탈벨이 요것으로 변환이 된답니다. 원래는 윗잠 30%에 에디도 2% 2% 2%짜리였는데 약간 자기 아쉽긴 하네요. 03밖에 안 올라와가지고 자글 한번 바꿔도 해야 될것 같아요. 1000억을 갖다 버린 그 타일런드 벨트가 이걸로 바뀐다던지.